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책에 있는 내용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한일 간 경제 분쟁 또는 경제 전쟁입니다. 금년입니다.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세계적으로도 잘 팔리고 있는 또는 그래서 한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 부품 세 가지를 한국에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촉발된 게 소위 말하는 한일 간 경제 분쟁, 전쟁 또는 무역 전쟁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 관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행이라는 것은 장사꾼이 이득을 남기고 남한테 팔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득을 팔므로서 이득을 얻고 그걸로 나는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득을 내가 못 봐도 좋으니까 당신한테 안 팔겠다. 이거는 저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 떨어져 죽을래 이러고 목니 부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게 이제 관에 의해서 시행이 됐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에 의해서 시행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일본 물품 사지 않겠다. 일본 물품 불매운동입니다. 이렇게 사지 않겠다 하는 게 이 가장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팔지 않겠다는 사실이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런데 또 이것과 구분을 해갖고 아베 정권에서 관에 의한 운동이니까 노자판 이러다 또 노아베 이런 운동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니클로라고 그러는 옷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본에 깃발을 내세우고 장사를 잘했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려서 또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그 불매운동에 타깃이 되니까 그 자기네 본사에서 조선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매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죠. 또 얼마 전에는 그 유니클로 본사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이는 듯한 광고를 냈다가 슬그머니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니클로도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니클로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했던 대규모 사은 행사, 자기네 물건 안 사주니까 고맙다 그러는 건지 사은 행사를 하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부터 발열레이 히터텍이라고 이거 10만 벌을 무작정 주겠다, 무료로 준다 이러니까 이 발열 레일을 타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적막하던 유니클로 앞에 옷 탈라 그러는 그러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저 독도 운동을 하고 그러던 그 서경덕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이 한 장에 한국인의 자존심을 버리겠느냐. 물론 이건 뭐 불매운동이라는 건 각자
우리 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뭐 강매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공짜로 준대는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했었죠. 그랬는데 다행히 그 유니클로에 대항하는 한국의 회사에서는 일단 얼마짜리라도 사기만 하면은 발열레이 한 장씩을 물어주겠다 이러한 또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사진 캡처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이러려면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말로 떠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만 많은 사람은 빈깡통이라고 그러죠. 뒷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꾸준히 수세에 나가면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전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국산품 애행이라는 그 담화집 소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담화집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대통령 담화집입니다. 여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이렇게 잘 나오실지 모르겠네. 158쪽에 국산품을 애용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3쪽에 국산품에는 반드시 한국산이라는 문자를 넣어라 이러한 담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전에 했던 식으로 이게 좀 흐리고 문체가 영 요즘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이걸 또 타자로 옮겼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산품에는 반드시 한국산이라는 문자를 넣어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자랑하고 외국에 선전해야만 될 것인데 이번에 산업박람회에 출품된 상품을 보면 불과 수종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라키화학공업주식회사의 플라스틱 제품, 기아산업의 자전거, 태평양화학공업회사의 화장품, 동신철공사의 석유발동기 등이 한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상품에 적혀있을 뿐이니 이것은 우리의 상품을 자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거나 또는 남의 노예생활에서 남의 상품에만 의뢰하는 근사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 손으로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며 그 상품에는 반드시 한국 제품 Made in Korea라고 상품에 박아서 세계 각국의 우리 제품인 것을 당당히 선전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어느 상품이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며 위에서 예고한 한국 상품이라고 박힌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상해 있는 바이다. 4288년 11월 16일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제2집 공보실 발행 183쪽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승만 박사께서 예를 들은
라키화 주식회사의 플라스틱 제품은 요즘은 LG입니다. 이 라키가 럭키 금성이 됐다가 골드스타 그리고 요즘은 LG로 됐죠. 그 다음에 기아산업의 자전거는 이 회사가 기아산업에서 또 기아자동차가 됐다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화학공업사의 화장품 지금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입니다. 동신철공소는 우여곡절 끝에 또 다른 회사가 됐고 석유발전기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기계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당시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일제가 들고 간 물건들 뿐 아니고 Made in US라고 쓰인 물품이 넘쳐날 때입니다. 미국산이라는 것을 Made in US에 이렇게 써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Made in이라는 말은 Made in USA가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아마 익숙해졌을 겁니다. 요즘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산품 애용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배게 생활하고 또 좀 좋거나 나쁘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가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돼서 이것을 굳건히 지키면은 우리 국민들 앞으로 누구에게라도 무시받거나 멸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오늘 이거는 억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이죠. 그 조선이 탄생된 배경부터 사대주의에 물든 사대주의 나라 조선이란 것 같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